everybody. This is Jun Kwa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오늘은 복합 마스터로요. use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use. use는요, 무엇무엇을 사용하다, 무엇무엇을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요로는 utilize, 그리고 employ, 그리고 consume, 무엇무엇을 이용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사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utilize, employ, 그리고 consume 이렇게 세 개의 동요를 가지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자, use 뭐라고요? employ, consume, 그리고 utilize, 그죠? 네, 다시요, 뭐라고요? utilize, consume, employ. 순서가 달라졌죠. 네. 자, 이렇게 세 개의 동요하고 use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어휘 섹션, 어휘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동요가 눈에 훅 하고 들어오겠죠. 동요용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기가 독해 지문을 paraphrase 해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요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use, 사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employ, utilize, 그리고 consume의 동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use 같은 경우는요. 복합 플러스를 보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됐네요. 유용한 이란 뜻으로 useful, 그리고 유용함 이란 뜻으로도 usefulness, 그리고 또 쓸모없는 useless, 그리고 usage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됐네요. 이러한 use가 베이스가 되어서 이런 파생어들이 실제 기출 문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복합 플러스 코너는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live, 살다예요, 살다. 네, 살다, 어디어디에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dwell, reside, 그러니까 살다, dwell, reside, 살다, 어디어디에 거주하다 라고 할 때 dwell, reside, 뭐 여기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use 뭐였죠? employ, utilize, consume, 살다, live, dwell, reside, 뭐라고요? live, dwell, reside. 그래서 그 live가 살다인데 거주하는 자를 dweller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dweller. er 붙여버리면 dwell 살다에다가 er을 붙여버리면 dweller 거주자가 돼버리기도 하죠. 그죠? 네. 어떠한 단어들이 또 복합 플러스에 들어갔을까를 한번 보니까 alive 살아있는 alive 그리고 lively, 활기 넘치는 lively의 뜻으로도 사용이 됐네요. 실제 기출 문장에서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요. 사용하다. use, employ, utilize, 그리고 consume. 그리고 사용하다 말고 살다요. 살다. 거주하다는 live, dwell, reside 까지였습니다. Okay, you did a good job. Bye guys.